아 진짜 개뜬금없는데 나 연습생 시절 때 썰 한번 풀어줄까? 근데 생각나는 게 별로 없기는 한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단팥빵을 거지처럼 집어먹은 썰 말씀드렸었나요? 바야흐로 연습생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 그때 저희 댄스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한 두 분 정도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댄스 선생님 특징이 하나 있어 댄스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 진짜 개무서워요 기강을 정말 잘 잡으시고 되게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시고 진짜 무서웠어 진짜 마치 할렘에서 막 그 뭐라 하나 댄스를 추실 것 같은 그런 막 소울이 되게 가득 넘치신 그런 복장에다가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엄청 어마무시하셨어요 예. 진짜 뭔지 알아요? 마치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춤을 춰도 Oh my god you're best dancer 아! 막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라나? 딱 들어오자마자 완전 진짜 치타 선생님 느낌 난다 하나?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눈도 못 마주가는 거야 진짜 아 그래도 성격은 좋으시겠지? 물론 성격은 좋긴 합니다 수업 외에 말이에요 수업 외에는 진짜 천사세요 정말 그렇게 천사실 수 없는데 수업 때는 태어나서 그런 악마는 처음 봤다 싶을 정도로 진짜 바쁘시야 진짜 수업 때는 진짜 무서운데 수업 끝나면 다시 천사로 돌아오세요 예. 그러신 분이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 필 받으면 막 정말 시가 가는지 모르고 댄서를 추세요 우린 뒤에서 따라주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애들끼리 만나면 하는 말이 안녕이 아니라 배고프다 인사 대신 하는 말이 안녕 배고프다 진짜 뭐 먹지? 고구마를 먹을까? 샐러드를 먹을까? 바나나를 먹을까?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선택지는 고구마, 바나나, 샐러드 건강 야채 음료? 몰라 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거 중에서 하나를 먹거나 뭐 집에서 사과를 가져오거나 책상 위에 사과가 있으면 절대 아무도 안 건드려 이거는 그 아이의 소중한 점심 식사거든 이 한 명의 점심 식사야 이 사과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랬었는데 이제 미친 듯이 춤을 추잖아요 어느 느낌이냐면 춤을 추면 너무 힘들어서 땀이 막 펄펄 나잖아 땀이 좀 안 나는 체질 애들이 되게 부러웠던 게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땀이 진짜 많이 났던 체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너무 빨리 오는 거 알아? 춤을 조금만 췄는데도 탈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넌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근데 그 당시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약간 물 마셔도 돼요 라고 여쭤봐도 충분히 되기는 하는데 괜히 눈치 보인다고 해야 하나? 다른 애들 다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있고 나도 뭔가 계속 해야 하고 다시 한번 나와 똑바로 막 이러면서 똑바로 제대로 이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예 알겠습니다 자 겉으로는 선생님 전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멀쩡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진짜 너무 물 마시고 싶어 진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일상의 반복인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와 나 이제 진짜 뒤지겠다 나 이제 뒤진다 할 때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나 살았다 아하 해서 바로 이제 물을 마시고 체력 좀 차면 그 다음 집에 가고 이랬었거든요 빠르게 스태미나를 채웠는데 그날은 유독 수업이 안 끝나는 거야 그날까라 유독 수업이 안 끝났어요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데 나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탈수 뭐지? 뭔가 안 좋은가 했는데 자주 이제 막 목마르고 자주 배고프면 너무나도 내 몸 상태에서 잘 알아 난 지금 당이 부족한 거다 난 지금 물이 부족한 거다를 바로 알아 피칭해가지고 빠르게 내 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40분 뒤에 끝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이게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몸 세포 막 이런 그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그럼 적혈구랑 백혈구장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막 적혈구가 야 이 주인 자식아 반대 이런 느낌이래나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 당장 밥 안 내놓으면 나 몰라 배째 계속 움직여봐 나는 몰라 배째 나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야 너 지금 밥 안 먹어? 나 기절한다? 나 진짜로 기절한다? 너 진짜? 그럼 너 여기서 쓰러지면 개쪽팔리는 거 알지? 나 쓰러진다 나 10초 안에 밥 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진짜 진짜 얍됐다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한다 당을 섭취 안 하면 나 진짜 춤추다가 개쪽팔리게 여기서 쓰러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머리가 빠르게 굴러갔죠 어떻게 이 상황을 탈출해야지? 나는 지금 이 선생님한테 기가 단단히 눌려서 마치 강아지가 주인 못 대들듯이 난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?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지금 당장
가가지고 밥을 먹고 와도 될까요? 난 그때 그 깡을 부릴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이제 춤추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. 몸은 계속 이렇게 춤추는데 머릿속으로 어떡하지?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. 근데 문득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, 아! 화장실 간다고 하자. 화장실은 보내줄 거 아니야. 저희 연습실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었어요. 오마이갓 지저스. 화장실이 좀 위층에 있었어. 그래서 위로 가는 척 하면서 옆으로 빠져서 편의점에 가서 밥을 빨리 먹고 오자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선생님이 리파 학생 왜요?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..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문을 닫기 직전까지는 정말 그냥 화장실 간다라는 이제 연기력을 이렇게 보면서 문을 근데 탁 닫기 직전에 했는데 탁 닫고 나서 바로 겁나 전력질주. 계단은 그냥 막 두 칸, 세 칸씩 막 이동했어요. 진짜 겁나 뛰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와 이거 진짜 나 죽는다. 나 진짜 기절하겠다 싶어서 겁나 뛰어가지고 편의점에 도착했어. 왜 단팥빵이라고 했냐면 편의점 들어갔을 때 그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빵 배치한 데가 눈앞에 나오고 이제 그 옆에 냉동식품 뭐 라면 이제 그 앞으로 조금 나가야 과자 이렇게 있는 거 알죠? 근데 문 열면 바로 나오는 게 단팥빵이었거든. 아직도 기억나는데.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문 열자마자 단팥빵 있는데 단팥빵이 진짜 내 첫사랑을 만나는 느낌이라 하나? 아 근데 진짜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. 세상에 단팥빵이랑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야. 세상이 갑자기 주변에 아무 사물도 안 보이는데 단팥빵이 막 아, 안녕? 날 기다렸니? 이 어망한 것! 이러면 내가 맞아! 내가 널 기다렸어! 이 어망한 것! 이러면서 안녕! 그래가지고 단팥빵을 딱 집었죠.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. 그 옆에 바로 우유 코너였었거든. 아무거나 집어야겠다 했는데 또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또 집었죠. 단팥빵 초코우유를 해가지고 두 개를 바로 계산 딱 했어. 계산 끝나자마자 이 두 개를 집고 내가 처음에는 편의점 안에서 먹어야겠다 했는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 그 극심한 배고픈 상황에서 아 여기서 허겁지겁 먹으면 막 알바생 막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밖에서 먹어야겠다. 그래서 CU 옆에 진짜 조그마한 골목에 뭔지 알아요? 그냥 돌담 같은 거 막 이렇게 있는 거지. 벽돌 막 몇 개 쌓아져 있고 막 알지? 골목 사이에 내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지고 와 한 입 먹는 순간 와 너무 살 것 같은 거야. 진짜 눈물 젖은 단팥빵이에요 이건 진짜. 물론 울진 않았는데 그만큼 너무 맛있었다 이거죠. 예. 물론 남이 보기에는 진짜 그지 같아 보였을 거예요. 꼬질꼬질한 그 트레이닝 복에다가 벽돌 위에 앉아가지고 단팥빵을 먹고 있는데 미식가 저리 가라야. 내 혀에 있는 모든 오감이 다 살아나는 느낌?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하고 부드럽고 바닐라 맛이 나고 이러는 거야.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. 근데 속으로는 그 모든 일이 있을 동안 계속 초를 세고 있었어요.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시간까지 정해야 하잖아. 늦어도 5분 안에는 돌아가야 한다. 이제 5분 안에는 돌아가야 하니까 이걸 빨리 먹고 모든 흔적을 제거하고 쿨타임 계산까지 다 한 다음에 5분 안에 딱 들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3초 4초 5초 이러면서 그리고 씹는 것도 겁나 대충 씹었어. 소화는 내 위액이 해주겠지. 일단은 넘기자. 소화는 어차피 춤추면서 내 위액이 알아서 댄스 댄스 해가지고 다 분해해주겠지. 일단 먹자 이래가지고 겁나 먹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초코우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. 초코우유 이렇게 까는데 또 그 타이밍에 초코우유가 또 안 까져. 딱 안 까져가지고 양쪽으로 까는 거 알아요? 양쪽으로 까서 네모나게 까지는 거. 그 네모나게 까져가지고 거의 원샷 때렸잖아. 그래서 그냥 원샷 그리고 이제 CU에 다시 정상인 척하고 들어가지고 다 버리고 다시 겁나 뛰어 뛰어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는 발소리 나면 안 되잖아. 나는 정말 화장실 금방 갔다 온 사람이다. 띠띠띠띠띠띠리리 그래서 문 딱 열고 아 왔습니다.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이제 합류. 근데 진짜 그게 뭔지 알아? 합류해서 춤추는데 나만 멀쩡해. 나만 이렇게 춤추는데 딴 애들이 막 다 죽어와. 말로 내리고 있는 나 혼자 나 혼자 겁나 살아있어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40분 댄스 마무리 싹 다 하고 스트레치까지 다 하고 그래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잖아.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대단했었다. 나름 추억이었어. 추억. 근데
음식 먹고 바로 춤추면 배 아프지 않나요? 배도 안 아프고 그냥 오로지 행복함밖에 없었어요. 단팥빵 수행 맞은 느낌이었어요 진짜. 머리가 겁나 맑아지면서 피가 싹 도는데 진짜 살 것 같았어요. 아, 말 나오니까 단팥빵 먹고 싶다. 그때 그 먹었던 단팥빵이 진짜 맛있었는데. 아, 레게노 니 요거랑 이거 봐줘.